아, 새벽 바람이 시원하게 옵니다. 쌀쌀하네요. 아, 뭐 사실 좀 애매한 네. 시간이긴 합니다. 새벽과 이른 아침, 그 약간의 경계선에 있는 제가 오늘 네. 아침 7시에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네요. 아, 왜냐면 네. 보통 이 시간부터 다 출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지금 네. 출근하시죠. 근데 오늘 네. 사실에 오늘의 오프닝은 네. 조심스럽게 예. 원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축하해드리고 싶으나 예, 예. 많은 분들이 지나가는 관계로 예. 조심스럽게 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공주님의 탄생을 아, 예, 예.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네네네. 아, 이렇게 또 너무나 기쁜 소식. 아, 그럼요. 아. 예. 아, 진짜 감동과 기쁨과 환희와 그렇죠. 아, 영광의 아, 예, 한 주였습니다. 분에 넘치게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산모의 건강은 어떠신지 혹시나? 아, 다행스럽게도 네?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 아, 그렇네. 예, 두 시간에 한 번씩 지금 막 울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또 그 밥을 예, 네.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 그것 때문에 잠을 좀 많이 못 자는 거 빼놓고 아.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아, 근데 죄송한데 연예가 중계에서 나오신 거예요? 액션 TV 유퀴즈에서 나왔어요. 아, 유퀴즈 나오신 거예요? 유퀴즈에 작은 코너가 있거든요. 아, 예, 예. 네, 유재석이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나와봤습니다. 다시 한번 드시고 네네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또 있어요. 아, 또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래도 어떻게 이제 몇 킬로 잘 태어났나요? 아주 건강하게? 네. 아, 3.4. 오우, 오. 예. 세 번째 질문이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아, 이름을 아직 못 정해요. 아, 그래요? 혹시라도 아. 이름이 정해지면 예.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왜요? 그냥 알고 싶어서 네, 궁금해서 또 제가 알겠습니다. 멋진 삼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네. 네. 그냥 평범한. 평범한. 그냥 삼촌. 네네. 스쳐 지나가는. 네네. 스쳐 지나가는 삼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네. 예. 아. 잘 키워보겠습니다.